당신이 정녕 한국의 광기 오를란드입니까? 찰스 인더스트리하고 그냥 서로 때리자. 호잇! 야이씨! 5998 애매한데. 이게 힘이, 아, 쟤도 힘이 이구나. 야, 내가 쿵쿵 딴데 이걸 둘 다 진다고? 와, 씨, 너무한데, 진짜? 와, 존나 세다, 진짜. 친구의 마무리는 내 손으로 해야지. 아,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지금 내가 추가 파밍이 필요할까? 응? 올리비에나 미리네 둘 중 하나만 얻으면 되긴 하거든. 일단은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보자. 아니, 왜 또 옆에 없어? 잠깐만. 이제 요거 가는 데는 책장이 필요 없잖아, 그치? 올리비에는 받는 쪽쪽 다 태워도 되죠? 아, 못 얻었죠. 이 개같은 진짜, 씨. 아니, 친구도 만 좀은. 필요할 때는 줘야지. 아, 진짜.
뭐야, 유나 어딨어? 유나가 여기였나? 아닌데? 유나 여기지 않냐? 나 설마 유나 하나도 못 얻었어, 설마? 응? 잠시만. 아, 하나도 못 얻었구나. 이 진짜 지랄이다, 진짜, 씨. 아이씨. 아이씨, 씨부레, 진짜. 한 장은 편의상 필요해.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한 장은 편의상 필요해. 응. 진짜, 딱 한 장만 나왔어도 내가 파밍 안 하러 가는데. 이걸 파밍하게 만드네. 아, 얘 때문에 사유도 파밍해야 되나? 네, 토네리코님 들어가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안녕히 주무세요. 사유! 아, 근데 유나가 한 장이면 되는데 사유는 은근히 안 나와. 얘가 그 등급이 높아가지고. 일단 얘랑 한만 해주고, 집중. 불뜯기. 기압. 생배기. 사유는 은근히 안 나올 거예요. 감정만 뜯어오고. 1.1권 런? 1.1권 2.2권 좋아. 4나 5나 뭐 똑같더라고요. 인간하면 유나 2권이죠. 2장이면은 충분하지. 저거랑 일단 올리비 파밍해야 되고. 파밍 안 해도 될 거예요, 지금. 저 아래층은 파밍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야, 씨. 괜찮아. 한 대를 못 치겠어, 설마. 쓸걸. 안 써도 되겠네요.
성공 합주기. 오케이, 올리비의 책장 얻었고 헤롤드나 미리네 하나 나와주면 좋긴 해요. 응, 안 나와. 진짜 이씨.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어딨냐, 여기 개불한 패거리에다가 핵심 책장에다가 이제 올리비 하나. 아, 잠깐만, 올리비에도 즐겨찾기 등록해놓고. 그치? 그니까 다른 층 쓸 때는 개브라를 못 넣으니까 거기다가 올리베를 넣어야 되죠. 6위랑 최강. 오케이, 덱은 그대로고요. 샤워 변한 거 없고. 티파니, 잠깐만. 아씨, 저 이 코스트 아까운데. 라일라 있나? 없구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아, 흑은혜가 아니고 사유를 넣을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사유 없어. 검지라도 넣어줄까? 얘는 됐고, 그럼 올리비에만 조금 해봅시다. 올리비에를 일단은 무난한 거 시리즈로 넣어줍시다. 안톤 정신수거. 얘가 발레리가 3장. 발레리 3장이면은 더 뭐 파밍할 것도 없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4억에 전거 다 있을 거 있고. 애매하네. 넣을 만한 것도 없어 딱히. 이러면은 이런 거라도 넣어줘야 되나? 그리고 치바이. 치바이를 가다듬기 3장이고 징계 합 신군. 오케이, 이 정도 끝. 이 층도 무지성 밸류 압살 택자기. 얘는 기밍 알아서 샤워가 불질러 세게 해줄 거예요. 호흡 안 넣었어요. 버니 회복 넣었어요. 해가 지랄이 났네요. 한 장 들어. 합. 탑 친구. 아이, 잠깐만, 해가 이지라니면 가다듬기가 낫겠지. 탑하고 불시유지 1점 찌르기 예전 과충. 한장 뽑고 세금 다중
박충하고 팝 끝. 충전이랑 예전 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거지. 이문 1점 찌르기. 불락지 해금투 집중 예전 넘어가면 감정을 못 쌓으니까요. 어. 오히려 나는 안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감정 쌓겠다고 다 찔러넣었는데 갑자기 그냥 죽어버리면 좀 그렇긴 해. 멋있는 기믹이요? 세게 때리면 아파한다. 그 정도 기믹이 기억나거든요? 보자. 과충전 도약 하고 최공 가다듬기 보자. 짓듯 해금 아이 진짜 씨 솔직히 대충해. 제가 치우려고 치우는 게 안 돼요. 그냥 애들 누르면 그냥 떠 강제로. 이게 그런 게 없어. 이게 그냥 올리면 이게 강제로 떠요. 잠깐만. 그걸 일일이 눌러야 된다니까? 누르면 뭐해? 다시 떠 어차피. 보자. 정면 돌파 다중배기 예전 아예 안 뜬다고 저 X 누르면은? 그냥 뭐 화면에 안 떠요? 다시 올려놔도? 한번 보자. 지금 안 되는구나. 오케이, 한번 봅시다. 그럼 보는까지 잡았으니까 이제 하층 개방해야지. 그래야지 개털죠. 뼛속까지 털어야지. 이거 말하는 거야? 야, 이건 책장이잖아요. 아, 이거? 아, 저런 것도 되네. 이거 그냥 적당히 합 하나씩 주고. 아씨, 이거는 뭐야, 비태복 하나 한 다음에 최공 진군. 잠깐만, 진군은 그냥 여기다 쓰고 얘는 이문 1점 잠깐만, 그 이문 1점
대전을 쳐야겠죠? 응. 하고 불락지 엄숙한데 아이씨 너도 꺼져 씨. 꺼지라고! 야! 아이씨. 아니 야 중간에서 저러는 건 너무하지 않니? 응? 뭐 한짝 뽑고 오지? 아 얘 내성! 아참 저쪽 땅오들 살아있으면 내성 없지. 그럼 뭐하냐 개패면 뒤질텐데. 아니까 어?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여주려고 와요 진짜. 그럼 저 쫄부터 남아야겠죠 이거? 아닌가? 굳이 쫄부터 아니 쫄 한두 턴이면 처리 가능하니까 그냥 쫄부터 잡자. 아닌가? 아니 흐트러트리면 될텐데? 관 아니다 그냥 얘 뭐해 너 과충 보자 이거 하고 진군 가다듬기 짓듯 다중배기 태금 집중 풀뜯기 애전 이문 불시유지 좋아요. 아 이거 저 턴에 얘네들부터 잡았으면은 한 턴만에 다 처리했겠다. 그러면은 엔젤라 벌써 잡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응. 얘네 먼저 뺄 걸 그랬어. 좋아 이번 막 동안 모든 아군의 힘. 네 아군이 있냐? 없잖아. 어디서 아군 있는 척해. 왜 아군 있는 척 하세요? 아이씨 도시일지라고. 오케이 하고 과충 애전 과충 그리고 한 장 뽑고요. 제가 지금 드로우가 진짜 말리죠 니콜라이가. 정돌 이봐 집중 애전 풀뜯기 한 다음에 오케이 니콜은 임전 있어도 힘들어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니콜은 임전 있어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애전 대신에 몇 개 도약으로 가오플 수 있으면 도약으로 갈아오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나비 빠밤 보자 1점 찌르기를 못하고 1점 찌르기 과충전 한 다음에 이문 도시유지 과충전 애전 가다듬기 가다듬기에 힘을 하고 엄대 아이 진짜 잠금 태금
가중백이 일단 뒤쪽 귀찮은 놈들 먼저 처리하고 야 패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나? 어? 아 근데 어차피 예소도치는 그 스토리맨인데 쓰지도 않을 거라서 밀려면 나중에 미는 게 속 편하긴 해요. 완전 개방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진짜 최후의 최후까지 밀어서 그냥 하는 게 편하긴 해. 어떻게 보면 완전 개방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봐 씨, 존나 빡쳐가지고 씨. 진짜 개낑낑대면서 잡았죠 그 옛날에는. 근데 밸류 올라가니까 겁나 쉽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 문제가 거죠. 호크마랑 비나치는 거의 자기 밸류로 싸워야 되거든요. 잠깐만. 자, 애전 과충, 애전, 진군 소패 뿔려. 가다듬기 돌시위지 일점 찌르기 지뜻 다중 청돌 한장 드로우 읍죠. 그딴거 그냥 이게 빛이나 회복시켜주고 아 너 쉬어. 빠바라밤 배율 차이 오지긴 하긴 해. 저는 개인적으로 롤랑이 좋긴 한데 롤랑 버금은 들으면은 20분 동안 글만 읽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짜증나긴 해. 뭐야 다 6이야? 그럼 너는 나중에 하고 최공 그리고 지금 뭐 남았냐? 일단 인내하고 빰빰빰 빠라바라밤 진군 가다듬기 이문 1점 옛날에 그 옛날에 내가 1점 찌르기 덱 한번 만들었었잖아. 그 쓸만하다고. 자 도시의지 나오고 나서 진짜 개떡상하긴 했네. 저기 블락지를 먼저 써야지 부식 2가 부여되지 그치? 얘 드로우 시키고 애전 집중 애전을 먼저 써야지 저거 조절이 되지. 부식 찍고 나서부터는 좀 길 좀 들어가지 않을까? 저거 트루드 일이잖아. 아니야 지금 야 마탄 솔직히 뭐냐 완기 때는 재밌었어. 밸류가 비등비등 했을 때 재밌었어요. 지금이야 샌드백이지. 지금이야 샌드백인데 그때 두뇌풀 가동했어야 됐다고. 필멸자 탄환. 저게 합산적 중.
얘는 뭐 없지 그치? 과충 애전 애전 과충 불락지 다시 찍어주고요. 해금 비딜 회복 하고 그냥 아무거나 쓰지 아무것도 쓰지 말고 최공 가다듬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그냥 이거는 합을 줘야겠다. 가다듬 진군 진군 애매하죠. 저희 최공을 가장 마지막에 쓸 거란 말이지. 이문 불시위지 불시위지 1.7이 가고 얘는 야 진짜 패 지랄났다 지랄났어. 좋아 가자. 왜 잠깐만 아 얘는 대상이 아니구나. 터질 때가 됐는데. 야 부식 3 부식 3 주니까 진짜 피 줄줄 깐다 진짜. 다음 원부터 관 터질 것 같아요 확실히. 보자. 과충 애전 애전 과충 이문 불시위지 1점 1점 하고 얘는 점점 패가 부대기가 돼가고 있죠. 너 드로우 없어? 이 젠장 빛이나 회복시키고 불락지 아 좋아 부식 하나 더 찍어주고 부식 하나 더 찍어주면은 아마도 이번 턴에 잘하면 죽는 거 노릴 수도 있겠는데. 최공 신군 카다느끼 두 개 쓰면은 다음 턴에 다섯 장 들어오고 그치? 그리고 비딜 회복 의미는 없지만 좋아 관 터진다 이제. 애고요? 불 이게 뭐야 화상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쓰나 많아요? 어차피 이게 그거야. 와 블락지 4 죽었는데요? 후. 온몸에 한기가 돌긴 화상으로 죽였는데 보는 올리비에 샤오 니콜 얀 그러면 보자 핵심 대장에 그대로 껴줘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 하고 무지성 문학스 최근 꽤 모인 것 같으니 엔젤라 뚝배기를 때려볼까? 오 저거 한번 꺼놓으면은 계속 꺼지네 다행히도. 대대 똥링기는 똥이나 드시랑 보자 히밀 하고 가다는 기가 낫겠죠. 어차피 회복하니까
그리고 방자세. 해금. 집중. 일단 풀뜯기로 토템 온 시키는 게 낫겠지. 저거 진짜 아무리 봐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대충 합하고 일정 2시 2시 합하고 보자. 지령 의미 없죠. 저거는 합해줄 필요 조차 없고 해금이나 뚫자. 다중배기 풀뜯기 애전. 최공하고 이게 될 것 같은데. 똥 던지기 가다듬기로 맞고. 만 나와요. 오물 우리도 오물 비슷한 거 있거든. 깝치지 말라고. 화상으로 죽겠네요. 못 잡아도. 오케이. 그다음 뭐냐? 선물탄. 과충전 도약. 잠깐만. 얘가 이걸 맞는 게 나을 거고. 징배 가다듬기. 에이 진짜 이씨. 그러면
일단 핵은 먼저 해야지. 사실 유비 맞아요. 사실은 유비 맞습니다. 응. 아니 근데 불순물까지 올라갔는데 못 때려부수면 그건 그거대로 게임이 쓰레기라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응. 아니 정말 아니 상층 밸류 거의 다 가소하잖아 그거를. 얘가 다르지. 감정도 얻어주고, 그렇지. 오케이. 컷. 그다음 거미. 아그들아 한 놈씩 잡아라. 징계. 가다듬기. 가다듬기. 보자. 과충전. 예전. 예전. 과충전 이문 도시유지 1점 찌르기. 잠깐만. 비활성화 안될걸요 다저분은. 그게 아마 비활성화 되면은 진즉 욕을 준나 먹긴 했을거야 아마. 아니 게임이 진짜 초막김이라고. 욕을 먹긴 했을거야. 너 힘일 대충해. 어차피 다 쓸어 잡을 것 같긴해. 그렇지. 비쌈 흐트러짐 킬 5 승건 4 이득. 얘 뭐랑 합을 줬길래 지금 저렇게 됐냐 저거? 뭔가 합이 이상한데 줬죠? 얘는 죽었고. 그렇지. 얘도 못 죽일 수도 있겠네 이거. 흐트러짐 만들었네요. 자, 식사 그리고 경계. 가다듬기 쓰면 알아서 흐트러질 거고. 10 12 12 5 12 12. 저거를 이길 수 있는 카드는 없잖아 그치? 뒤늘은 부탁하고 고치가 되는 게 가장 빠르겠지. 4 안 되지 그러면?
뭐야 합을 뺏어왔네? 야 저거 반격 너프전이었으면은 밸류 어줍지 않게 가져가면은 무한반격 맞고 뒤지는 거 아니야 저거. 그 다음 뭐였지? 구두였나? 오 구두 이문 도시의지 1점 1점 하고 징배 징군 가다 가다듬기 하고 일단 힘일 일단 먼저 한놈 컷 좀 해주고 과충? 에 잠깐만 얘는 혼자서 이거 잡을 타격 볼 타격 한번 해보자 응. 하고 불낙지 맞지만 안 하면 되죠 대충 예전 해도 되지 않을까? 는 못 뺏어오네 이것도 못 뺏어오네 이것도 못 뺏어오네 아 대충 뭘 오래 고민해봤자 의미 없어. 오케이, 얘는 혼자서 충분히 잡네요. 피해 욕지 말고 그 집착이었나? 피해 욕조는 총류층 있는 거고 여기는 집착일 거야 아마. 핀핀 욕망. 아니 피해 욕정 아니 핀핀 욕망 이제 그래 내가 채팅을 잘못 봤다 어쨌든 다 엄청까지 구도 다 죽일 수 있을 거고 응 피형이라고 써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핀핀 그 피해 욕조로 봤어 오케이 저거 대충 처리하고 얘는 과충 애전 예전 과충 그리고 최공 가다가다 최공 가다듬기 가다듬기 신군 이러면은 될 거고요 아니지 도시의지 1점 2분 대충 이 정도만 해도 뭐 뒤질 것 같긴 한데 얘는 진짜 패를 좀 바꿔줘야 되나? 패가 영 아니오시던데? 그러니까 애전 말고 도약을 좀 섞어야겠어 근데 도약이 지금 있나? 아까 워프스 한번 들렀으니까 도약 뽑아낼 수 있지 응. 도시의지가 베스트긴 한데 도시의지를 얻으려면은 얀을 몇 번을 잡아야 되냐 드럽다 진짜 빰빰빰빠라밤 빰빰빰빠라밤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밤 빰빰빰빰 빰빰빰빰 웃으라고 그치 기쁜 표정인가 최소가 그치 웃어! 관객 드리프 오고 있잖아!
이거 핫턴 것 가능하겠는데? 핫턴 것인데? 잘 가세요. 저 문학층 개방. 제대 똥링겐의 똥을 받으라 됐음. 오케이 이거 하고 얘네들 다 빼서 이제 넷자 층 좋아. 보는 자 흑 보라 눈물에게 간지난 올리베를 줄 순 없지. 아니 그 넷자에게 간지난 올리베를 줄 순 없지. 너는 보라 눈물이나 끼라고. 예술은 술이에요. 이 압쟁트처럼 크 취한다. 합산 진괴 진군 하고 한 장 뽑기 그리고 1점 찌르기 그거 아니고 한 다음에 투자 다중배기 정면 돌파 집중. 아 그래 얘 덱 바꿔준다 그랬지. 덱 안 바꾸고 갔네. 빛회복 해주면은 잠시만 이거는 도양을 요다 치고 뭔가 해야되는 카드들은 진괴 뭔가 안 쓰여지면 아쉬운 카드들은 얘한테 쓰자. 면역이지? 면역이란 뜻은 준합해도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늦은 완계는 엄청 늦었죠. 일부러 늦게 땡겼어요 완계를. 오케이 다중맥이 들어왔으면 됐어. 개멸. 아 잠깐만 야 비태복 있냐? 힘이네? 이씨 애매한데 이러면. 아 얘도 애매한데 이거. 2회의 상적 중시. 설마 그치 둘 다 쳐맞는 놈이 어디겠어 세상에. 로보토미에서 저거 개톤 개 욕 나오는 놈 중 하나였지. 우승 88 합산 최고 가다 이문 1점 과충 애전 잠깐만 짓듯 처형. 아이 젠장 이게 힘 버프를 받아야만 하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88 합산. 아 88 합산이면은 몸만 막 맞을 수 없긴 하지. 도시에이지요? 도시에이지 파밍하려면은 얼마나 오래 걸린데 그거 파밍 못하지. 야 이거 제 화상댐 맞는 거 보면은 저 턴에 일막이 화상딜로 죽여버릴 수도 있나요? 화상딜 오지게 잘 싸우면은 끝나기 전에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빛을 0으로 만든 저 쓰레 같은 놈. 신군 도시이지 과충 애전 일단 애전 그리고 블락지 희미는 얘한테 주고
해금 집중 애전. 아니요 지금 바빠요. 난 갈 길이 먼 사람이다. 지금 완기에 다섯 개쯤 더 해야 돼. 나중에 해보자 나중에. 이거 개빡치네. 반통 집을라 그랬네. 아 어어 잠깐만 12 아이 뭐 12 맞고 말지 뭐. 어어? 야 얘가 13 넘기 얘가 못 넘겼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라 눈물은 엔간하면 안 맞을 거예요. 제가 맞을 일은 거의 없어 확실히. 좋아. 과충전 도약 합 가다듬기 진군 아이지. 잠깐만 가다듬기 둘 다 하고 합 이문 도시유지 집중 풀뜯기 엄대 해금 다중이 한 다음에 오케이 하고 힘은 너 먹어라. 아니 관통이 있었어야 됐어 맥장한테. 범위에 벌써 흐트러졌는데 그들을 이해시키기엔 그들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이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그 몸이 나쁘면 머리가 고생한다고. 봐봐 애들이 몸이 엄청 좋으니까 어? 무언가를 이해할 필요 없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줄 뿐이지. 아무나 써. 보자. 도약. 도약 한번 쓰면 끝나겠는데. 그럼 얘가 쓰지 말고 도시리지 1.7이게 해줍시다. 오케이. 좋아. 야 한 놈씩 아그들아 한 놈씩 집어라. 최공 가 최공 진공 가다가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함. 개별. 진괴. 가다듬기. 진군. 가다듬기. 이문. 도시일지. 주말 휴방이냐고요? 토요일 방송 있고요. 일요일은 모르겠네요. 어. 일요일은 컨디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도 안 아프긴 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맞고 애전 치자. 그게 낫겠는데? 빛이 애매하죠? 얘는 감정 아무나 돌리고 그치? 시지에서 죽고 싶어졌다. 좋아, 한 대만 치면 돼. 아니 왜 물음표인데 왜? 술 먹고 귀척하다 정신나간 랑월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저는 살면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라고. 난 살면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 오케이. 네 이놈. 뭐 이거 한 방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러면은 빛. 아 감정 올랐나? 퍼큐버스. 아 그나라 하나씩 집어라. 보자. 아 순 도약하고 이문. 잠깐만. 이문 도시유지 1점 찌르기. 최공은 지금은 너무 아깝고요. 진군 가다듬기. 야 잠시만. 아 이거는 뭐 집중 애전 풀뜯기 불낙지. 해금 다중이가 아니고 일단 엄대부터 쓰고 다중이 하고 3일만에 불순물 입성한 유비 입길. 네, 단탈리엄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지금 내가 이거 리셋 한 거 다 따지면 한 4회차 되지 않나? 옛날에 리셋 오지 많이 했었잖아. 포켓몬스 언제? 아이 포켓몬스 어디 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포켓몬스가 뭐였지? 좋아요. 애전 치고 나머지 하나씩 잡아. 최공 가다듬기 이문 도시지 37 39. 얘가 지금 발렌틴 일격이 있어가지고 지속력 봐봐. 일격이 있어서 1점 찌르기가 좀 더 낫죠. 그리고 블락지 지뜻 다중배기 정면 돌파 한 다음에 지령은 얘한테 힘 보여주고 얘는 보자 뭐 의미 없지만 집중 이게 아니고 일단 애전 먼저 치고 그 다음 집중을 치고 그 다음 풀뜯기. 그치?
누구요? 샤오마라는 거면은 샤오텍 자체를 불숨을 넘어가기 전에 짰어요. 얘네 생각보다 단단하네 은근히. 뭐 체력 달릴 애가 있긴 한가. 근데 어차피 저거 잡으면 이번 턴에 끝나잖아. 최공 가다 가다 진군. 잠깐만, 진군을 먼저 써야겠네. 진군 최공 가다 등기 두 번 하고, 얘도 도시 유지 먼저 쓰고, 이문 1점. 아 진짜. 야 너 들어오. 오케이 집중? 됐어 나중에 써. 오케이 하나씩 맡아 얘들아. 끝났네 이거. 끝났네. 네, 얀 광역기는 안 나와가지고 그냥 안 쓰고 있어요. 다시 파밍해도 귀찮아. 좋아, 하나씩 잡아. 좋아. 합사. 진괴, 진군, 진군, 가다 한 다음에, 비태복, 보자. 진괴 하시고, 그리고, 과충, 애전, 아, 잠깐만. 이거는 그냥 도약하고, 애전하고, 과충 치고, 나중에 비태복 시켜줘야겠는데, 이거. 이문 저거를 일단 저거 엄대로 막아주고 앞쪽만이구나. 진짜 준나 대충 모았어요. 얘가 나머지가 면역이었던가? 면역. 그러면은 타격 붙은 애들은 얘를 좀 주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넘어가요. 그냥 귀찮아. 아 귀찮아. 얘네 다 쓰러야지 일단 얘 위력이 낮아질 거 아니야. 아니 저 여기서 더 파밍 안 하고 올라갈 거예요. 굳이 내가 파밍 지옥이란 거를 검증할 필요 없잖아. 나 파밍 충분하겠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잔향 가능하지. 아 나 저번에 도시별 불숨을 없이도 깼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깰 때마다 불숨을 몸통 하나씩 주잖아. 그 정도면 쓰고 남지. 복제가 없으면 좀 애매할 수도 있겠다. 복제인가 지금?
오케이, 봄탄! 좋아. 최공? 가다? 가다? 진군? 잠깐만. 이렇게 하고. 이문? 불시유지? 불시유지? 1점 찌르기 하고. 보자. 둘 다 과충으로 땡겨오고. 애전? 애전? 얘는 개별개별 블락지가 낫겠죠? 아니지, 잠금이 베스트인가? 야, 드디어 손패가 좀 남기 시작하네. 이번에 참격인데 모르겠고 패다보면은 뭐 얻어 걸리겠지. 아, 얘 뭐 했길래 왜 맞았지? 아이, 몰라, 얻어 걸리겠지. 하나쯤은 얻어 걸리겠지. 죽는다는 거. 하, 자연과학증 또 귀찮지 않나? 자연과학증도. 너희는 내가 우습지? 네, 존나 우스운데요. 깔깔깔. 아, 작은 이야기. 내 짜는 술을 마셨다. 기억이. 비나는 홍차를 마시고. 울랑은 친구들을 데려왔다. 끝. 와, 엄청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새끼가 여장할 거 생각하니 기분이 나쁘구만. 이라고 디페리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신시켜도 잡지 않을까? 굳이 변신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하나 있지. 귀찮거든. 다음 턴은 뒤지겠네. 나 아르카나 슬레이브 어디 갔어? 티페리트한테 표적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컷. 아, 은자. 얘가 잠시만. 이거 내가 죽이면 안 되지.
붉은 두건 용병 같은 경우에 그냥 죽여버려도 어떻게든 비빌 수 있을 텐데. 네, 보더히로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본원을 들고 왔는데 여기서 본원이 이거랑 비빈다 그러면은 이점 그 뭐야 개망 됐을 때 밸류로 절대 못 이겨요. 못 이겨 그 밸류로는. 이 정도 들고 왔으면은 쉽게 갈아버려야 되는 게 맞아. 좋아, 눈병어. 그리고 사랑. 가만히 있거라. 싫은데요. 사소의 일이 되는 거면은 화상으로 일되면은 안 죽지 않을까? 아, 그 패배가 아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야, 애전 저게 터지네. 야, 잠깐만. 야, 딜 왜 이렇게 쑥쑥 들어가?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야! 야! 아니! 잠시만요! 딜이 너무 딜이 너무 잘 들어갔네. 잠시만. 이거 아닌데. 아니야. 으아악! 개 화신들아! 흐트러진 부여. 취향금. 아씨. 아니 최고물 쓰면은 이게 합. 아이 과충전은 좀. 아 이거 선 넣는데 이거. 잠시만. 괜찮나? 이거 그냥 맞아야 되나 이거? 개 같은 놈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야. 잠깐만 이러고 한 대만 때리면은. 아니야 저거는 저건 합을 받아야 될 텐데. 토템이 맞자. 부식 6? 미친. 아 잠깐만! 야! 야 잠시만! 너무 세게 때리잖아! 아이씨. 야 이 미친놈아! 야! 안된다! 아니 뭐 저리 세게 쳐! 헛. 좋아. 야, 끝장내. 호. 보란 다 대맞았다고. 씨, 조질 뻔했네 진짜. 무자 관통. 우리 관통에는 뭐야? 과충전 친구가 있어요. 힘 부여 한 다음에. 보자. 이건 그냥 이런 데다 던져줘야겠는데 이거. 최공 가다듬기 진군 도시유지
1점 찌르기. 풀 뜯기. 잠시만. 풀. 애전. 풀. 지뜻. 다중대기 한 다음에. 뭐야, 나 저거 썼나? 일단 이내일 받고, 그치? 광대는 이벤트, 검열 광대는 거의 이벤트 전이니까 기믹만 잘 파악하면은 너무 어렵진 않죠. 4746. 3736 어쩌고. 과충전. 애전. 애전. 잠깐만. 1점 찌르기. 여기서 이렇게 크게 활약을 하거든. 과충. 잠깐만. 부약. 과충. 애전 소순 지키고. 그리고 가다듬기. 가다듬기. 진군. 진군하고. 얘는 이문. 돌실지 두 번. 과충선에서 줄 것 같긴 해. 해금 빨리 풀어. 야, 아직도 해금 안 됐네. 아, 얼마나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은 진짜 아직까지 해금이 안 되냐. 끝. 좋아. 보자. 그래. 과충. 비태복 있니? 애전. 애전. 과충. 진괴. 힘이로. 진군. 가다듬기. 진군. 이번에야말로 해금. 이번에야말로 해금. 그리고 좋아. 얘가 50%. 야, 한 번 기회 있지? 얘 50% 있을걸요? 드디어! 드디어 해금을 했다! 아니, 그니까, 어떤 분이 원턴키 얘기하길래 원턴키는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인내가 필요한가? 아, 무절제. 좋아.
아니 뭐 갈망이고 자시고 그냥 뒤져 일단. 응. 좋아. 그리고 최고 진군. 한 장 뽑아봐. 카다 눈기 좋아요. 그리고 보자. 지뜻 해금 정돌하고 이문 불씨. 아 얘가 이문으로 어그로 끌어야지 뭐 상관없어. 야 여러 번의 노력 끝에 결과로 폐관리가 좀 되네 이제. 하고 비태보 하나 할래? 야 표적도 풀리는구나. 근데 어차피 두 턴 있어야지. 두 턴 하고 세 턴째 황금의 길 쓰지 않나? 아닌가? 두 턴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도 예전에 했던 거라. 시비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석 소환이 3턴째 나오지 않나?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소환할 때는 애초에 얘 어그로가 안 끌릴걸요? 잠깐만 이러면은 야 뭐야 저게 없네? 과충 애전 쓰고 야 이거는 폐가 왜 이따위냐? 일단은 인내 쓰고 가다듬기 진군 이거를 덮어. 잠깐만 불시유지 1점 이문 찍고 얘가 지금 보자 추함금으로 찍어버리고 다중 정돌 들어 계속 얘한테 줘야 되죠. 이거는 너 먹어. 이번 턴에 죽이겠는데? 이겼다고 저걸? 대단하구만. 응? 아마 화상냄까지 하면 죽겠다. 응. 좋았어. 그 다음 합산이지. 뭐 사실 신경 쓸 것도 없지만. 본우는 위력이 그대로라서 본우는 그냥 끌고 와도 돼요. 본우만 데려가자고. 저건 위력이 왜 떨어지는 거지? 디버프 허무는 디버프가 아닌가 보네. 에 이제 완계 다 밀고 저거 해야 돼요. 찬양도 떼야지. 탐시. 얘지? 보자.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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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황오람 황오람 잠깐만 얘는 어떡하지? 희망 이거는 디버프 취급이 아닌가 본데? 응. 저게 저대로 붙어있는 거 보니까 디버프가 아닌가 보네요. 보라 눈물도 걸리네. 응. 버프 취급이네 저거. 자신에게 피해지? 아예 반격 있구나. 그럼 마수건 먼저 쓰고 이거 쓰고 그렇지? 아니 아까 이건 한번 봐야겠어. 아까 그 뭐야 천막대 광대치 때 얘 그 디버프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이 황금의 길인가 뭔가 망아내면이었나? 아 이거는 지속능력 봐야겠다. 아 보여줘요. 분노 패턴 전까지 반동 어쩌죠. 행복의 마법 수녀가 얘야? 합에서 패배할 때마다 무작위 사서에게 행복의 파편의 책장을 준다. 이맘때 황금의 길 책장을 사용한다. 무당군이 저거를 막으면은 체력 50 감소하고 다음 중호 패턴. 아이 복잡한 놈 진짜 씨. 이번에는 안 봤네요 또. 뭐야 봤는데? 디버프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위력 떨어지는 거 보면은? 무한다이스 위력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를 상승시켰네요. 황금의 길 행파 나도 일단 행파 행파 압도적인 광채 저기 얘는 희망이 안 나왔네 이번에? 행파 오케이 안 아픔 나도 안 아픔 나도 안 아픔. 얘는 심지어 22인. 야, 역시 보라 눈물이야. 이걸 허브를 뚫고 어떻게 딜을 우겨넣는 거 봐, 진짜. 좋아. 그 다음은 증오 표식 부여. 보자. 그러니까 합을 이길 때마다 아르카나 슬레이브가 줄어들었나? 보여줄래? 합 10번 승리시 7-12. 잠깐만. 6-10. 정의 이름으로
정의 이름으로 잠깐만.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를 잠시만. 아 진짜. 이따위로 한다 이거지. 응? 아니 속도 진짜 너무 지랄인데. 희망 반격기를 노려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한 다음에 희망 쓰고. 보자. 희망? 얘는 왜 희망이 없어? 어이가 없네. 희망? 마감, 잠깐만. 마수검, 마감고 한 다음에. 그리고 얘는 여전히 과충전, 애전, 애전, 그리고, 좋아. 야, 마법 소녀가 아닌데 정상적인 딜링이 가능하다는 게 참 신기해. 응, 내가 이겨. 사랑과 증오의 이름으로 사랑. 아르카나 슬레이브를 쓰면은 저거 아닌가? 왜 희망이 없어? 희망, 희망. 얘가 손패가 없어가지고 희망이 잘 뽑히긴 해. 구콜 한번 돌아올 거예요. 근데 뭐 모르겠고. 잠시만. 애전, 과충전, 애전한 다음에 이거 그냥 이번 페이지에 호드력 까가지고 그냥 잡아도 되지 않나? 잠시만 한번 볼까. 아르카나 슬레이브 처음 맞으면은 저거였지. 잠깐만. 행복 말고 사랑. 마르카나 슬레이브 책장을 사용하면 그냥 쓰자. 15-15 합산. 에? 근데 저거 왠지 왜 못 막아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제가 막을 것 같은데 이거 아르카나 슬레이브. 그냥 고슴도치 만들어서 죽일 걸 그랬나? 리얼로다가 페인트 성능 진짜 확실하죠? 괜찮아요. 그전 뒤질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게 뭐였더라? 알려줘봐. 잠시만. 그 다음 얘가 정의의 마법 소녀 마우스. 하필 무승부인 경우 다음 마크도 해당 책자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필 배우고 무승부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마치껌 마감검, 마수검 한 다음에, 나머지는 희망, 희망. 나는 질 수 없지. 아이 진짜. 개뜬금없네 진짜. 그리고 합 다 됐지. 안 됐구나. 과충전, 애전,
아니지. 애전? 파충전? 애전? 보라는 분은 죽어도 상관이 없거든 지금. 좋아! 칼날 대전 가자! 야 잠깐만, 야 그 막개검 터지면은 이제 막개검 안 쓰잖아 씨. 이번 턴에 아악! 분신 광역이 있었나? 있었구나. 나 이거 나 할 때 페이지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얼기설기 하다가 끝나긴 했어 그때 확실히. 그래 막개검 마수검 희망 아르카나 슬레이브 잠깐 냅두고 앱도적인 광채, 앱도적인 광채. 그리고 네가 이거 둘 다 잡고. 희망. 파충 뭐야? 잠깐만. 파충. 애전 바추 오케이. 뭔데? 아 죽겠다고? 알았어. 당황스럽네. 압도적인 광채. 아 뭐야 칼 못 죽였네. 아니 칼 제거해 달라고. 잡았네. 오케이 그 다음 얘지.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희망 아르카나스 이거
아 이제 그냥 휘막 쓰고 그치? 어딜 감히! 좋았어! 아우 귀찮아. 내게는 코슨 도치밖에 없습니다. 티페리트는 집에서 우유 마시고 팔짱꽃 잡이나 자라고.